자, 이 영상에서는 Git의 파일 중에서 patch underbar head라고 하는 이 파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patch라는 것과 이 pull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두 개의 저장소를 준비했고요. 자, 여기 있는 Git story1과 Git story2가 각각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상상해 주세요. 예. 그리고 GitStory2와 GitStory1은 현재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GitStory2에다가 여기에 뭘 할까요? 점을 조금만 더 찍죠. 자, 그리고 git commit -am 이렇게 해서 커밋이라고 푸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격 저장소에 GitStory2의 내용이 올라가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현재 GitStory는 10번이고 얘는 9번이죠. 당연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git pull을 하지 않고 패치를 하게 되면, 패치는 뭐 가져온다 이런 뜻이죠. 풀이랑 좀 비슷한 뜻인데 미묘하게 다릅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치고 그리고 제가 GitStory의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파일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치 언더바 헤드 파일입니다. 자, 우선 현재 저의 GitStory1의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죠. 9번입니다. 자, 원격 저장소의 로그 그 최신 버전은 10이었는데 저는 9예요. 그러면 제가 git 패치를 한 이후에 저장소에 생긴 변화들을 살펴보면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눌러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GitStory 2에서 만들어진 커밋이 GitStory 1에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GitStory 1에서 git log를 했을 때 10이 아니라 9가 최신 커밋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현재 저의 저장 그 브랜치인 마스터 이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커밋이 9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의 RefS의 리모츠의 오리진 마스터는 보시는 것처럼 9번이 아니라 10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저의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는 9번을 가리키고 있지만 저의 로컬 저장소에 있는 RFS 리모트 오리진 마스터, 즉 저의 로컬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는 이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10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git log를 하게 되면 git은 이 파일이 아니라 refs headers master 파일의 커밋을 읽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마치 원격 저장소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지 않은 것처럼, 동기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동기화가 안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머징을 하면 되는데 머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패치를 했을 때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패치를 하면 좋은 점은 여러분이 그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바로 가져오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풀입니다. 그런데 풀을 하지 않고 패치를 하게 되면 이런 걸할수 있어요. git log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와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로그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10번
뻔히 차이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에 머징할 때, 병합할 때, 병합하기 전에 병합하면 뭐가 합쳐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코드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에다가 앞에다가 diff를 주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고 원격 저장소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해서 코드상의 차이점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실제로 합칠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은 git merge 그리고 origin master라고 하면 현재 저의 로컬 저장소인 마스터 브랜치와 오리진의 마스터 브랜치,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를 합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로. 자, 그리고 git log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0번이 최신 커밋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리로드를 해보면 refs headers master가 이제는 10번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상태로 동기화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달리해서 index.html을 또 바꿔볼까요? 점을 밑에 줄로 git commit -am 11 git push 자, 이렇게 해서 원격 저장소로 올라갔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git patch가 아니라 이번에는 git pull을 하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보시는 것처럼 patch head는 당연히 11번을 가리키고 refs headers master라고 하는 로컬 저장소의 브랜치를 가리키는 포인터 역시도 11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의 로컬 저장소는 원격 저장소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즉, git patch와 pull의 차이는 patch는 그냥 다운로드만 하고 pull은 다운로드하고 머징하는 작업까지 한 번에 해주는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